오신 것 중 대상을 일본을 내린 그 두목을 소망하는 것 같아요. 정리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그때 저희학교에 11년 신규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마다 이렇게 초등 저학년 수준의 한글 한자쓰기 교재 이게 고등학교에서 하는겁니다. 저학년 초등 저학년 수준의 한글 한자쓰기 교재나 교육청에서 읽었던 영어 단어들이 이런 단어를 교과서로 만들어서 통합 수업 시간에 들어올 때 빈손으로 절대 보내지 말아요. 근데 요거를 고를 때 아이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고르는 게 어떤 애는 고3인데 사자성어 사자성어를 거의 일반 학생보다 더 꼬박꼬박 잘 쓰는 애가 있어요. 걔는 들어올 때 모든 시간에 한자 시간 아니라 영어 시간에도 그걸 들고 가지고 들어가고 수업 시간에 다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애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을 골라주니까 이 집중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연말이나 학년말에 학교가 스쿨 CGV가 되잖아요. 그래, 다 텔레비 보고 있다. 영화 보고. 근데 독야 청청 공부하는 애는 누구뿐이다. 우리 특수반 친구들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와 소리 나면 막 하다가 와서는 잠깐 쳐다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활비로 적어줬다는 거예요. 학년말에 그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학습에 집중하였음 이렇게 생각했고요. 적어줬어. 그런 매력이 그걸 찾아주는 것, 각자 아이들에게 찾아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그랬냐, 왜